적은 힘이나마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뭔 소리네? 아이, 뭐라? 아, 그 만세 사건 난 거 아니네? 만세 사건이란 김인영 만세 사건 말인매? 아, 들어보라. 아이, 독립 만세 안 하네? 아, 안 들리네? 네, 들려요. 아이, 김인영에도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지 않소? 아, 가만. 아니, 앉아요. 아니, 이 비조부대는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드릴 텐데. 아이, 우리를 조사를 아예 할 거면 내버려줘야지. 언제까지 붙잡아 둘라고 그러매? 아이고, 또 이 만세운동까지 났으니 뭐, 오늘 나가긴 다 들렸구만. 아이고, 아이고, 자네. 다들 나와. 유기한테 하는 말인데. 전부 나오라니까. 집에 돌아가. 오늘은 나오라니까. 참 말이요? 나중에 딴 말을 하는 거 아니지요? 아니, 빨리 나가니까. 자, 나중 또 잡혀올 때 오더라도 나가라니 다들 나갑세. 갑세, 갑세. 전화를 하고 했네. 분명 한 번에 나는 갑세. 나는 갑세. 이게 무슨 난리인데? 독립이 됐습니다, 아주머니.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 조선이 독립이 됐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요? 운영아, 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글쎄, 그 만세 사건 때하고 뭐 다른 건 알겠구만은. 해방군 선발 때가 왔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같이 가시죠. 가서 해방군을 환영해줘야 합니다. 가시죠. 우리도 가보자. 나갑시다. 저는 더 이상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갑석이라는 분은 일할 때 만났던 제 아저씨입니다. 해방이 됐어. 정치인들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모른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날 그냥 내버려둬. 그게 싫으면 차라리 날 죽여, 새끼들아. 박정주에게 날 죽이라고 하란 말이야, 이 새끼들아. 날 죽여, 이 새끼들아. 날 죽여, 이 새끼들아. 아, 죽여.
원래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 거냐? 저렴아, 이제 우리 해방이 됐다. 해방? 그래, 해방! 우리 조선이 해방된 거다. 일본이 패망했단 말이다. 해방? 조선이 해방이 된 거라고? 내가 잔 거라고? 이제 불리는 거라고? 끔찍한 고문에서 불리는 거라고? 그래, 철영아. 선생님. 고생했다. 선생님! 고맙다, 철영아. 이렇게 건강하게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고맙다, 철영아, 살아줘서. 동기가 돌아왔다. 동기가. 예, 카카. 소령 군대하고 같이 들어오는 작은 주.